안녕하십니까. 새롭게 PD수첩의 진행을 맡게 된 최승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PD수첩은 우리 사회의 성역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고통받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일본의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이 또다시 망언을 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 지침인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일본의 영토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 한편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항의하는 우리 정부에게는 냉정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개 지방의회가 한 일에 한국은 왜 정부까지 나서서 흥분하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꼬투리가 잡힐 만한 도발은 지방의회에 미루고 중앙에서는 망언을 함으로써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한 일본. 그런데 저희 PD수첩의 취재 과정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것이 결코 그들의 말처럼 지방의회 차원의 불장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일까.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을 이끄는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韓国側から竹島の問題についての問題提示がなされ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が、お互いに冷静に対応することが大切であると思います。 아베 씨는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분쟁을 촉발시킨 일본 시마네 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케시마를 구호 생겨스는 한국군은 타다키다세! 타다키다세! 基本的には地方の議会の条例であり、これについて 중앙において 이치치 코멘트 するのは 適切ではないと このように思います. 아베 씨의 이러한 발언은 곧 일본 정부의 일관된 대응 논리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항의에 한결같이 냉정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요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ず韓国政府が正式に抗議しました。事態の解決に向けてですね、県議会および韓国政府に対して今後どのように働きかけていきますか。 냉정히 対応することが必要ですね. 日韓 友好 これを基調に お互い 未来に向かって 友好関係を発展させ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 そういう全体の考えのもとにね 冷静な対応が必要だと思います. 야당 정치인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시마네켄가 갓테니 기메타 코도 데아테 군이 토시테 타케시마노 히오 세이테 스루 고키가 마따쿠 아리마센시 코노 코도 니츠이테와 무치론 오타가이 노 이분와 시초시 아이나가라모 겐조 이지데 키테이루 토 유 코토 오 칸가에레바 데스네 소레 호도 사기 타테루 하나시 데와 마따쿠 나이 토. 일개 현에서 저지른 일이니 조용히 넘어가자. 자꾸 항의하면 우호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이것이 일본 여야 정치인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나 중앙 정치권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무관한 것일까. 독도를 되찾자는 취지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던 시마네 현 의회입니다. 현청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은 홈페이지에는 독도 관련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민토와 관계없습니다. 県議会の 판단대 독지의 난카이모 모시아게리요. 독지의 판단대 타케시마의 날을 세팅しよ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す. 시마네 현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제시대 행정구역상 독도를 아울렀던 옥기섬 주민들의 요구가 거셌다고 합니다. 私の名前のクレオチにぜひ返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お願いしてたんですけども、親父もとうとう亡くなりました。
もう私ももう本当にもう親父の気持ちとも全く同じで、うん、私を含めてね、みんなの方がね、以前のように竹島に来て漁がしたいんですけど、それをもう一日も早く望んでるんですけどね。大きい섬에는독도반환을요구하는문구들이곳곳에새겨져있습니다특히어민들의열망이강한데일제시대독도를드나들며강치와물고기를잡아고소득을올렸던추억때문이라고합니다그러나독도가과연일본의영토였던가에대해서는지만해현의학계에서조차다른견해가있었습니다지만해대학의나이토교수는일본에서몇안되는독도문제전문가입니다それがこれです明治10年ね、ラジオ関係っていうそうなんです、ね、これですね日本海内竹島ほか一等地籍編纂だ、ね、でこれが決定的な外務省は今でも隠してるんです前出してない내각의총리대신격인태청관이독도는일본과관계없다고정리했던사실을해명하지않은채영유권주장을하는것은무리라는것입니다そういうことを国に対して言う以上は私はもっと勉強して書かれというのが私の意見だ。역사적근거도약한데외교적마찰을무릅쓰고다케시마의날을제정한이유는무엇일까주민들의여론을반영했다고는하지만독도에대한일반국민들의관심도는그다지높지않았습니다地図で習ったっていうか子どもの頃の小学校の教育の頃で名前は知ってましたけどね。ああ、学校でそれは、教わりましたけど。ああ、はい。どう思いますかね。韓国の人たちは今すごくね、せっかくペさんたちがいい雰囲気を作ってくださったのに、すっかり忘れてましたよね、竹島のこと。島根県어민들이적극적이라고는하지만정책에영향을미칠정도는아니라고합니다。漁民自身がですね、それほど多くの人が竹島問題を重視しているかといったら必ずしも多くの人たち必ずしもそれほど多いのかという気もするわけですよね。오히려독도에대한관심이점점식어간다는사실이竹島의날을만든배경이었다고합니다一つは竹島の問題がなかなかこう県民の中で高まらない関心が、まあ、全国的にそうな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のが一つにあって、その中でなんとかその関心をこう全国的に広げたいと島根県は2月22日を竹島の日とする독도문제를전국적으로부각시키려는의도는어느정도성공한것으로보입니다한국민들의격한분노는선정적인보도와맞물려상승효과를낳았습니다議員の手にはカッターナイフ。すごいなって。なんか日本ではあまり考えられない行動みたいな。びっくりしました。割にびっくりって。なぜでもいきなり唐突にね竹島の日とかいうのができたのかっていうのが。이래하면은저래된다。결과이래될것이라하는것은어느정도예상된것이죠말하자면그렇죠그것이또한편에있어서는목적이지한국측의반응까지고려한후치밀하게닷게시마의날을정했다는것입니다문제는우방과의외교마찰이뻔히예측되는상황에서일본정부나중앙의정치인들이무엇을했느냐는것입니다지만해현은아오키미키오전자민당간사장이자자민당현참의원의장과호소다히로유키관방장관등두명의거물급정치인을배출한곳입니다이들은시마네현의맹주나다름없습니다이들의역할은무엇이었을까まあ基本的にその県議会あるいは地方自治体のそういう動きをまあ国会なり、あるいは自民党がですね、止めるというのは、まあ、難し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하지만38명의시마네현의원가운데자민당소속이29명이나된다는점게다가다케시마의날을추진한주역인호소다시게오현의원이호소다관방장관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혹은 남습니다. 자민당의 올해 중점 과제에 이른바 영토주권의 확보, 역사교육의 강화, 평화헌법의 개정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집권당의 중점 과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지방의 일일 수 있나요? 竹島の日なんていうのを制定するような挑発的なこの手段を取れば韓国と日本が国家として対立感が深まるっていうのはもう歴然としてるから僕は暗黙のうちにそういうことは小泉内閣は承知していたと思いますね。 과연 고이즈미 내각의 북인 정도였을까? 시마네 현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강연회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왔습니다. 그중 정부 산하 단체인 북방 4개 섬 영토 반환 대책 협회와 연대에 개최했던 전국 규모의 집회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집회를 직접 취재한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대략 2,000명 ぐらいですね. 열기는 어땠는지? 열기와 이가가 됐다. いや、結構盛り上がりましたね。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유력한 인사들이 이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일까? 지역 방송사에서는 자료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시마네 현 의회 담당자는 사진 자료도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마네 현 총무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집회 장면을 담은 테이프를 운 좋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는 당시 집회 장면을 편집해 홍보용으로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집회는 시마네 현 스미타 지사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타케시마 문제의 소기 해결에 つきましては 我が 시마네 県民の 強く願う ところであります. 全国的な 운동として 発展し 定着していると 考えています. 이어 내빈 인사 장면에서 참석자들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각 県の 衆議院 議員 우익 성향이 강한 가메이 의원은 자민당 실력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아오키 참의원 의원은 이 지역이 낳은 거물급 정치인, 현재 참의원 의장입니다. 호소다 의원은 현 관방장관, 당시는 관방부장관 재임 중이었습니다. 이어 다케시다 전 수상의 아들인 다케시다 왓다르 의원과 가게야마 의원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외무 대신과 수산청 장관이 축사를 보냈습니다. 다케시마와 역사적 지지에 대라시ても 국제 법정도 확실하게 일본 고유의 領土です. 당시 가와거치 외상은 전문가이 대독한 축사에서 각계와 연대해 독도 문제를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마네 현 주민들은 독도를 탈환해 어업권을 되찾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토권 확립에 나서자고 주장했습니다. 시마네 県議会といたしましても 15の県議会とこれからも力を合わせて領土権確立のために連携を一層強めて頑張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んな決意を新たにいたしたような次第でございます. 이날 집회는 독도 문제가 단순히 시마네 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무성과 수산청 등 정부 부처, 자민당과 참의원 중의원 등 정치권, 나아가 고이즈미 총리의 비서격인 호서다 관방부장관까지 참여한 범국가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집회가 열린 지 넉 달 만인 지난해 3월 시마네 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 포함된 영토권 확립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바로 집회의 참석 인사들이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에 제출되었습니다. 여론 환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전부 다 왔거든. 말하자면 이거는 국가적으로서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국가가. 조례안이 발의된 후 정부와 정치권은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구구 단체들이 채웠습니다. 이야, 私に対しての脅迫メール、パソコンでのね。 まあ、売国奴だとか、死ねだとか、非国民とか、たくさんのね、メールが来ました。 의결 당일 전국 각지에서 극우 인사들이 몰려들어 제비 뽑기를 해서 의회에 입장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예, 막 이안한 분위기 되어 왔습니다. 警察からも注意されましたので、気をつけてねって言われてましたので、笑い話ですけど、今日帰ってこんかったら後はよろしくって妻には言っておきましたけど。조례안 제정은 한일 관계의 큰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이 문제에 얽매이지 말자고 합니다. 賛成 다수で 가決. 国境接している以上ですね、まあいろいろとお問題がジャッジされやすいんですが、まあいかにそうした問題ですね、お互いが大きな問題になる前にコントロール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ここは成熟した国としてのですね、まあある意味では腕の見せ所だと、こう思います。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의 뺨을 때려놓고 이쪽에서 화라도 날라치면은 왜 그렇게 흥분하느냐? 그래서 어디 친구하겠느냐? 뭐 이런 식인데 김재형 PD, 네. 그 노림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 곳에서 주변국과 영토에 관한 외교 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중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어 오히려 방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4개섬의 경우는 러시아와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반면 독도는 일본 측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분쟁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다케시마의 날 제정도 비록 지방의회 차원이지만 독도가 일반 영토라고 법제했다는 점에서 이를 성과로 보고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국가의 영토 문제까지 일본이 이제 그 국가주의적인 가치관을 개입시켜서 자신 있게 펼치는 데 있습니다. 예, 이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김만진 PD 어떻습니까? 일본 사회에서 이 국가주의라고 할 만한 현상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 교육 현장에서는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일본 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시민단체 회원들이 유인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를 때 일어서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이때 학교 관계자가 나와서 제지합니다. 学校の指導方針というのは立って君が代を歌うのを強制することですか。強制はしてません。そういうことは示す指導しています。学校の指導に基づいて適正な指導をしてきた。どこに書いてあるんですか。書いてないですよ。自主的な判断を。先生、どこに私が指導指導要領に基づいて適正な指導をしてきた。どこに書いてあるんですか。先生、国旗国歌を尊重する態度って何ですか。 기미가요를 부를 때 전원이 일어서야 한다는 방침.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히노마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없나요?
内容がちょっとまあなんか昔の、まあ、天皇をなんかまあ唱えるというか、まあ、そういう歌だ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あんまりあんまり気にしないです、ね、気にしないですか、はい、そうですか。じゃあみんなが一緒に歌うんで、歌詞は全部覚え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なんとなく。なんとなく。はあ。その内容に関してはどう思われますか。あれですよね。天皇の象徴みたいな。天皇。内容は微妙ですけど。문제는학생들이기입하지않으면교직원이징계를받는다는사실입니다지난해도쿄도한고등학교의졸업식장면입니다도교육위원들이김이가요재창점검을나왔습니다졸업식이시작되기직전전직이학교교사한명이학생들에게기립하지말라고권유합니다来賓として招かれていた板橋高校の元教師の声でした何を言ってんのもう静かにしても好きじゃなかった곧교육위원들이달려나와선생님을쫓아냈습니다그리고2004년12월후지타라는이전직교사는검찰에의해기소됐습니다졸업식에대司会者が国家斉唱と言ったときに、それまで立っていた卒業生が90数%、9割以上、さーっと座っちゃったんですよ。あの男のせいじゃないかと、ね、疑いをかけられたわけ。ね、藤田先生에게君が代は무엇일까、한번불러볼것을부탁해봤습니다。まあ音痴だからね。君が代は千代に八千代にさざれ石の。あのね、歌の。歌詞とかそういう問題じゃないんですよ、私が感じてるのは、ね、昔の戦争前の体制雰囲気がそのままつながって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東京都에서는김이가요재창시기립하라는지시를거부했다는이유로이미240명이상의교직원이징계를받았습니다도쿄도교육위원회가이들을해고등징계한근거는이른바2003년의12.3통보국가재창때학생들이국기를향해똑바로서서노래를부르지않으면교사를직무명령위반으로처벌하겠다는내용이었습니다まさかその処分がクビにするということとは思わ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処分はクビにするということにさせられちゃったんです재판을앞두고43,000여명이해고교직원들을복직시켜달라는청원서를법정에제출했지만전망은그리밝지않다고합니다そこまでしてね、日の丸君が代に敬意を表させなきゃなんないのか。そこにあるね、彼らの意図っていうのかな。恐ろしい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ね。じゃあ一つは日の丸君が代というのはご承知の通り、かつての侵略戦争の時の象徴としての役割をね果たした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それをもう一度復活させて子どもたち都民に押し付けてそしてそういう道に日本を持っていこう이른바12.3통보는교육현장에서어떻게적용되고있을까몇차례시도끝에어렵게도쿄도의한초등학교졸업식을촬영할수있었습니다12.3통보에의하면먼저졸업식장정면왼쪽에는희노마루를반드시걸어놓아야합니다졸업생들이입장합니다한국어린이들의졸업식이축제라면일본어린이들의졸업식은신병훈련생수료식같은딱딱한분위기였습니다개회사다음에는반드시국가를불러야합니다국가재창구에따라모두일어서서피아노소리에따라국기에대해인사를해야합니다반주는반드시피아노로연주해야합니다녹음기를틀면처벌받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국기를 향해 똑바로 서서 불러야 합니다. 음악 교사들의 갈등이 크다고 합니다. それから音楽の先生も一番そのピアノではやっぱりおかしいっていうあの話も聞いたことありますで、あの例えば自分音楽的にね、あの曲はあの例えばオーケストラの方がいいとか思うけれども。 도쿄도 마치다 씨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이가요 재창 씨 학생들 목소리가 작다며 교가 등 다른 노래를 부를 때만큼 목소리 크기를 높이도록 지도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本当に一人一人それこそ苦悩してません。というか本当心の葛藤っていうのかしらの、いわゆる先ほども申しましたけれども、その職務命令というものが出てると、それに従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あの私たち公務員ですのでありますよね。 국가를 부를 때 학생들 목소리 크기까지 규제하려는 발상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공문을 발송한 마츠다시 교육위원회에 찾아가봤습니다. 基本的にその取材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言ってるわけですから、それをするということ自体が取材なわけですよね。それを断りして、これはそちらだけじゃなくて全てお断りしてるわけで、直接的に合わないというふうにしてるわけですから。 성량 지도라는 유례없는 명령까지 내려 기미가요를 강제하는 배후에는 극우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에 야하리 소이타 문제가 ずっと 広が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 특히 도쿄においては その이시하라 도지사가 当選した後に とにかくこれを推進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表明をして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민주화 정부가 낮은 독재국가에서도 듣기 힘들 것 같은 성량지도 반대 구호가 도쿄 하늘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歌ったことあります？あれ大きな声で歌える歌ですか？あのナカダ選手ね、サッカーのナカダ選手がなんかあのおそし、なんていうかあの歌歌ったらなんかサッカーが盛り上がらないようなこと言ったことありましたでしょ？荒唐 하면서도 별 문제 의식이 없는 전후 세대에 비해 일제 시대에 기미가요를 강요당했던 세대들은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캠프 가입하시되네. 戦争できるようなね、そういう体制を作るために子供にね、一つはそういう教育をしていこうという意図ではないかなという感じが僕らはするんですかね。昔来た道をもう一回ね、歩み始めてなという感じです。 그 자기 나라 국가를 경건하게 부르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일본 식민지 피해를 받은 우리로서는 군국주의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김만진 PD? 이 기미가요를 강제하는 것이 도쿄도에만 있는 그런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는 경향은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지사로 있는 도쿄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경향은 최근 일본 전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우익들의 힘이 최근 너무 강해져서 양심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네, 네 오상광 PD. 네.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갑자기 이렇게 우경화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기미가요 강제나 역사 교과서 왜곡의 배후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일본판 네오콘들의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분류한 기준에 의하면 작년 9월 출범한 고이즈미 2기 내각의 장관 15명 중 8명이 보수 우파적 인물입니다.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망언을 한 바 있는 아소 다로가 총무상, 위안부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한 나카가와 쇼이치가 경제산업상입니다. 문부과학상 나카야마는 오늘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답변에서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분명히 써야 한다며 문제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끌고 가려는 일본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의 안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2월 11일은 일본인들이 초대 천황으로 여기는 진무 천황이 일본을 세웠다는 건국 기념일입니다. 이날 시민들은 마쓰리라는 축제를 벌이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각 신사의 신을 모신 미꼬시라는 가마입니다. 건국 기념일답게 진무 천황의 미꼬시가 가장 앞장서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축제 행렬 가운데엔 그냥 보아 넘기기 힘든 글귀들도 보입니다. 우익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 건국 기념일 봉축 중앙식전. 속내를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패전과 함께 종료된 천황의 시대를 되살리려는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펴낸 교과서입니다. 세영모가 금년에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는 역사 시대의 첫 머리를 진무 천황에서 시작해 마지막을 태평양 전쟁의 주역인 히로히토 천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제목을 뽑고요. 이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관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황국사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하기 전에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달 검정을 앞둔 이 책의 한국사 관련 부분은 4년 전보다 왜곡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영모 관계자에게 특별히 천황을 강조한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세영모는 채택률 10%를 목표로 띄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의 숫자는 4년 전에 비해 줄었지만 진용은 훨씬 막강해졌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응원군은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를 중심으로 한 집권 자민당입니다. 세영모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인 이른바 생각하는 모임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아베 간사장 대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세영모 교과서의 채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その会が主催して例えば去年の6月に国会議員地方議員を集めて500人ぐらい集めて集会をやりましたね。 でそこでその安倍さんなんかも出てきて発砲をかけてですねその採択で頑張れという檄を飛ばしたわけですよ。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는 문부과학성도 세영모의 편입니다. 나카야마 장관이 세영모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의 좌장이기 때문입니다. 従軍慰安婦だとかですね強制連行とかそういった言葉が本当に減ってきたというのはですね本当に良かったなと思っております。 외무성도 세영모의 바람막이가 되주고 있습니다. 마치무라 장관은 4년 전 세영모 교과서를 검정해줄 당시 문부과학성 장관이었습니다. そういう点では自民党ですよね。そして文部科学省、そして外務省、この辺りのですね、3つの、なんて言いますか、力が結びついているという点では、 最強のですね、チームワークがですね、作られ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ですね、今回は非常に厳し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용모의 행보 역시 거침이 없습니다. 문부성이 검정을 하는 기간 중엔 교과서 내용의 일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이미 교과서를 유출시킨 것입니다. 문부과학省의 厳しい 지시によって 白拍子本を 使っての 각자의 営業 宣伝 活動が 禁止されている ところへ 不走者のみ それを 許されている という 不公正な 状態に あります.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시도는 교육 이념 자체를 문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익 단체들은 교육 기본법을 고치자는 서명에 돌입해 일반인 350만 명, 전체 국회의원의 반이 넘는 38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今日のようなこういう日本のですね、低たらく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かね、金利将軍にですね、罵倒されるような日本人になってしまったのはやっぱり憲法の問題があり、また教育業法の影響が 今日その 効果がね、 現れちゃったので 早く 1日も 早く 改正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願いです. 현행 교육 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익 세력은 개인이 존중되는 그 자리를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총집결한 이 자리에서 그들은 몹처럼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내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우익의 총본산이라는 일본 회의 미요시 회장. 국민의 정신면의 고해는 그 극에 달했다고 말해도 과언도 아니지만, 그 최대의 원인은 何といっても 戦後 교육になります. 마사니 占領 통치를 円滑化するための 目的であったわけであります. 我々日本人は 憲法にしろ この 教育基本法にしろ 一日も早く 脱ぎ捨てるべきだったわけであります. 이들은 350만 명의 서명을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에게 전달했고 정치권은 조만간 교육 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재계, 학계를 망라한 우익 인사들이 일본 정신의 개조를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教育基本法の中に一番大切なことは何だと思いますか。これからのそれはこの国の歴治伝統を守り国が愛する心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あ、そうですか。はい。じゃあそれがですね、例えば靖国参拝方面を打っているいろんな議論とかですね、中国の中で他国から方々がいる必要はありません。あ、そうですか。はい。周りの国ってどうかコンマ、コンマの国でしょう。コンマ以下の国でしょう。 そうじゃないくな、おかしくお前ね、日本尊敬されてるんですから、そんな変なね、コンマ以下の人の言うことをね、うんうんって聞いててさ、あ、そうですか。こんなの遠慮する。あなたこっちだって紳士だからね、社会人だからね、ちゃんとわかるけどね、顔見ながら言うけど、遠慮しちゃダメですよ。いいことをちゃんちゃんやることだと思う、いいことを。 마침내 일본 개조를 위한 돌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것은 헌법, 그 중에서도 구조 2항의 개정이 목표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나라에서 군대를 갖는 나라로, 교전권을 부인하는 나라에서 자위권을 갖는 나라로 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自衛隊というものが今の憲法の中では明確に規定されていませんので、自衛隊 をしっかりとですね、憲法の中で位置づけるとともに、その役割についてもですね、しっかりと書き込むということが、これから進んでいくと。 보통 국가 같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보통 국가 같이 군사력을 해외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행사하고 하는 체제로 바꾸고 싶다 하는 것이 지금 헌법 개정의 중요한 틀입니다. 우익 세력의 노골적인 움직임에 진보 세력의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헌법 구조를 지키자는 강연입니다. 강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복도에 앉아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これまで戦争をしないで60年過ぎてきたわけで、日本の歴史の中にこれだけ長く戦争をしない時代が続いたっていうことは本当に珍しいことなんですね。でその意味でやっぱり憲法があったからこそ日本は戦争をしないで今日まで来てるわけですから、これはもう絶対に憲法を変えてはならない。그러나강연회장앞은이내소란스러워졌습니다구구단체회원들이몰려들기시작한것입니다헌법개정과교육기본법개정이일본내최고의이슈가되면서우익단체들과진보진영간의물리적인충돌도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何週間と怪我するぞお前貴様ら何をしようか怪我したらどうするか怪我したら怪我やらすなきゃ何でしょったよこのバカ何でバカやめえもん彼らのような存在は以前からあったんです。でむしろ今問題なのは、ああいう極右というか右翼的な人たちじゃなくて一般の人たちにももうその戦争の傷跡とか記憶がなくなってきていることで、平和を求める気持ちがだんだんと薄れていってきていること、こっちの方が問題だと思います。우익세력들은북한의위협을실제이상으로부각시켜우경화의지렛대로삼고있는데그여파가우리동포들에게까지미치고있습니다에다가와시의이조선학교는폐교의위험에처해있습니다도쿄도가운동장이시유지라며반환소송을제기했기때문입니다취재진이찾은날마침이학교에서는60회졸업식이열리고있었습니다부모들의축하노래와다과를즐기던아이들모교의미래에생각이미치자졸업식장은눈물바다가되었습니다내가슬플때산양한화를고르셨고내가기쁠때같이웃어주셨습니다어머니는매일아침일찍일어나점심을만들어주셨고운동회하게해공개소등에많은행사들을부르워주셨습니다뒤로는나의부지로운행오리간도들어주셨습니다에다가와조선학교는이지역제1동포들의꿈과희망의상징이었습니다도쿄올림픽을앞두고강제로이주당한곳이이곳에다가와였습니다일본인들이버리다시피한땅이었지만후손들만은가르쳐야겠다는일념에서땅을일구어건물을지어학교를유지해왔다고합니다민족이좀막나쁜나라라고말하기에조선학교를이제없애자란그러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제가요여기나가지고여기지금까지여기자랐습니다저도이학교를나왔습니다한50년전에제가이학교졸업했거든요그때우리 아버지어머니들이이운동장을지었어요그땅을그흙을가져가와가지고또운동장을만들고교사도짓고그래서우리가만들었거든요그걸갖다가지금와가지고일본땅이라해서돌려라고그는그할까네지금생각하면은분한일입니다지금일본의우익들은헌법을개정하더라도일본이군국주의로회귀하거나이웃나라에게피해를주는일은없을것이라고장담합니다그러나개헌을추진하는세력들이바로역사를왜곡하면서까지과거의전쟁을정당화하고있다는점을생각하면우려는더욱커집니다현재일본이상당히군사화
일본을 지향을 할 때 그게 과연 또 내부에서 브레이크가 있는 건지, 일본의 시민의식이 그 정도 성장해 있는 것인지, 일본의 정치 역량이 성장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또 반대 그리고 우려가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에 つながっていくと思いますけどね. 뭐즉すぐ明日明後日 전쟁에 つながるわけではないですけども, その下ごしらえじゃないけども, それこそ60年前 もっと前ですね 60年 70年前 日本がやってきたことと同じようなことをやろうと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すけどね. 역사 이래로 일본에서 패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것은 한반도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 독도는 만에 하나 일본에서 현실화될지도 모를 군국주의와 패권주의를 제1선에서 견제해야 하는 한반도의 보루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제는 1등 국가 일본이 더욱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전쟁에 대해서는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감추려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영토 분란을 일으켜 바로 옆에 사는 이웃과의 평화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기여하고 싶다는 평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